카이저 플랫. 은어 패턴이죠, 은어. 은어 새끼. 연한 2m 정도. 이제 육지로 따졌을 때, 연한 2m 정도 던져놓고, 카운트 합니다. 그리고, 바닥 찍고, 천천히 리트리. 바람이 하류에서 상류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잡아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낚시하면 됩니다. 약간 상류 쪽에서 보면 숨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다지 확률이 높진 않은데 의외로 큰 녀석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왔어. 어, 입질 좋다. 어, 그 사이즈. 자, 우쇼. 자, 좋습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 입질 좋았습니다. 자, 카이저 플랫으로 만나는 탐닝강 소발이. 어. 다른 액션 없었어요. 뭐 보셨다시피 연안으로 던져놓고 천천히 감는데 툭. 자, 멋지죠? 카이저 플랫. 어우, 이거 명기예요. 탐닝강 소갈입니다. 귀여워라. 같은 패턴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카운트를 살짝 해줘야 돼. 그래도 그리고 프리폴링 하는 그런 폴링 액션보다는 바닥에서 타이트하게 쫙 진행할 때 입질이 좋네. 왔어. 오우. 마치 많이 들어왔다.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아. 사이즈가 좀 아쉽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어. 20 초반급, 25는 안 되고. 자, 조금 깊이 연안 쪽에서 입질은 나오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그거보다는 약간 깊이 한번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 오. 와, 여기 많네요. 야. 꼭 벨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안 쪽으로 이동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건너편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이동 가능한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워킹으로 들어와서
제 벨리 떠 있는 자리 정도 캐스팅해서 카운트다운해서 천천히 끌어 주셔도 충분히 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굿굿. 오케이. 겉뿌리마다 다 붙어있고 활성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카이저 플랫이 한몫 해주네요. 네. 나이스. 패턴이 이렇습니다. 패턴이 무섭습니다. 자, 삼진강 쏘가리 카이저 플랫으로 만났습니다. 나이스. 뭐, 그 사이즈? 오! 아이고. 바늘이, 뒷바늘이 살짝 걸리네. 오케이, 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닥에 많이 붙어 있었어. 오케이. 아, 안 큰데. 오, 그래도 괜찮아. 네. 자, 카이저 플랫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으아, 패턴 잡아. 아, 삼진강 쏘가리 멋집니다. 자, 카이저 플랫. 어우, 어두워지면서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좀 기다려야 돼. 바닥 딱 기다려놓고, 가라앉혀놓고, 천천히 바닥에 싹 스치듯 쭉 끌어올 때 툭. 툭 하고서 빠졌다가 벨 싹 열어주니까 바로 물었어. 끝 사이즈, 끝 사이즈. 어우, 나쁘지 않은 사이즈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너도 뒷바늘이냐? 좋습니다. 쏘가리 낚시 뭐. 어려운 시기에 좋죠? 네. 굿. 자, 삼진강 쏘가리.
고라니. 야, 야, 인마. 아저씨야, 그 포인트 들어가면 안 돼.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여기, 아, 딴 점 보면서 딱 지나가는 거 봐, 저 녀석, 저거. 애썼다, 강 건너오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지쳤어. 새끼네, 새끼. 하이! 깜짝 놀랐네. 수달인 줄 알고. 수달 나오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저도 당황했는데,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지나가네. 딴 데로 가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참, 다들 살꿍이가 있어요. 강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웬 아저씨가 버티고 있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우회하기도 어렵고, 힘은 빠졌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사용하는 루어는 스프린트 68SP입니다. 서스펜 타입이고, 약간 수심에서 꺼내볼 순 있는데, 저녁이 됐으니까 연안 쪽으로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사이즈를 좀 크게 바꿔보려고 일단 볼륨감 있는 스프린트 68SP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패턴으로는 네, 싱킹 타입, 싱킹 플랫 타입 미노를 집어넣고 일정하게 쭉 끌어주는 게 지금 계속 좋았거든요. 저킹 한번. 큰 녀석들은 또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왔다. 역시 쭉 끌어줄 때 오네. 크지 않고 작은데 쭉 끌어주는데 저 스테이 할 때보다 아이고 스테이 할 때보다 쭉 끌어주는데 툭 하고 들어오네. 에이 큰 녀석을 만나려고 스프린트 썼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쏘가리가 활성도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68SP로 만나는 쏘가리입니다. 요거 다시 쭉 끌어서 입질 받아보고, 아, 끄는데 들어오면 저킹, 저크베이트보다는 쭉 끌어줄 때 물 수 있는 루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싱킹 미노로 바꿔볼게요. 어, 주원아. 아빠? 오늘 조금 늦는데? 10시, 11시. 왜? 어, 그래, 알았어? 어.
오케이. 됐어. 자, 어우,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우, 씩씩합니다. 예. 자, 요거는 타이트로공 S로 만나는 쏘가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어두워졌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예. 굿! 자, 오늘 밤낚시 좀 무리해서는 위험하니까 밤낚시는 이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네요. 내일 아침까지 하고 내일 오전 낚시를 하고 갈까, 뭐 소마 충분히 봤으니까 철수할까 고민 중인데, 뭐 상황 봐서, 예, 좋은 상황이 내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섬진강에서 고수온기에 모처럼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벨리 타고. 네. 자, 또 즐거운 쏘가리 낚시, 농어 낚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팀 쏘가리. 팀 쏘가리. 파이팅! 야! Yeah.